본 영상에서는 자, 영화나 미드로 공부를 할때 어떤 기본적인 학습 세팅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자, 미드, 영화, 과연 자료, 어디서 봤는가? 자, 저는 뭐 TV 이런 걸로 안 봅니다. 왜냐면 불편해요, 조작이. 영어 자막도 나오는데 TV로 막 누르면은 막 5분 당겨쓰고 아무튼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랩탑으로 하고 이제 화면 공유를 좀 드리자면은 저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웹하드 중에 그냥 예습 자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쓰게 된 거예요. 요런 이런 데서 그냥 다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좀 키울게요.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잘 나오고 있죠. 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미드 프렌즈 치면은 자 나옵니다. 이렇게 다 완결해서 가격도 보면은 자 이거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4화 2,000원에 기본적으로 영상이랑 한글 자막은 다 들어 있습니다. 뭐 미드 말고도 뭐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건 원더라는 영화예요. 너무 재밌게 봐서 그냥 또볼겸 영어 공부도 할 겸. 자 여기 원더 나와 있죠? 영화 원더? 원더문 말고 한글 자막이랑 기본적으로 영화가 다 다운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다운을 받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여기 말고도 다운 받으신데 많아요. 자두 번째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자 그럼 영어 자막은 어디서 받는가요? 자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보면은, 자, 여기다가, 구글에다 그냥, 여기다 칠게요. 여기다가, 썹씬이라고 씁니다. 썹씬. 제가 이거는, 링크를 설명란에다가 제가 여기 클릭해보면 여러분, 자, 자막 사이트에요. 그냥 다 나와 있죠? 자, 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아까 한 게, 영어 원더란 영어인데, 원더를 치면은, 2007년 클릭하면은 다 나옵니다. 자, 볼게요. 보면은, 뭐, 아랍어, 뭐, 뭐야, 이거. 모르겠어요. 뭐, 중국어, 크로아티아, 뭐, 블라블라서 영어 있죠? 그냥 아무거나 받으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한글이랑 영어 자막을 영상에 넣어야겠죠? 뭐, 둘다 넣을 수도 있고, 다뺄 수도 있고,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이 조작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홈플레이어를 씁니다. 딴거 써도 되는데, 저는 이게 이미 좀 손에 익어가지고, 일단 홈플레이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자, 원더라는 걸 킬게요. He 아무것도 안 나오죠? knows what an 그러면은 eraser is. 줄여가지고 How am I 볼게요. supposed to know what he knows? He doesn't say anything. 줄여서 You know what an 자, eraser 보면은 is, right? 자, 요게 Dude, 요 you 첫 have to 번째, say 요두 번째 something. 이 자막 파일을 요게 이제 그 Yeah, I know 아까 what an예습 파일에서 eraser is. 받은 한글 자막이에요. 요딱 끌어오면은 이제 It. 또 뜹니다. Call me 자, by 그리고 my 이제 first 요 and 두 last name. 번째가 아까 그 I don't 썹씬에서 know 받은 why. 영어 타이틀, Guy, 영어 I have questions. 섭타일이에요. 그래서 Actually,이걸 I've got a 위에다 question for 쓸었으면 Augie. 이제 I mean, were you in a car뭐가 crash or나요? something? Julian! Julian What? Tushman 쓰고 we could ask. 마지막은 이제 팁인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재생 이동 구간 넘기기. 그러니까 이제 자, TV나 뭐 이제 핸드폰을 보면 당기면 막 10초 당겨져가지고 듣기 싫은 부분도 막 듣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딱 모르는 부분만 계속 듣고 싶은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앞에 건다 시간 낭비겠죠? 자, 이것도 역시 곰플레이어에서 홍보 아니에요. 그냥 곰플레이어 쓰는 겁니다. 자, 이것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보면은 자, 이거 좀 들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전 이미 이게 세팅을 해놨는데 And the word supposedly. 아이고, 너무 크다. 보면은 이걸 뒤로 당기면은 막 10초, 30초 당겨져서 들은 거또 들어야 돼. 이게 싫으면은 자, 여기서 우클릭을 화면에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자, 환경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져서 재생 있죠? 이게 보통 10초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3초나 1초로 바꾸세요. 이렇게 3초, 3초. 그리고 이제 저장하고, 아, 저장 안 된다. 이거 닫기 누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들을 때 키보드 있죠? 여기서 왼쪽, 오른쪽만 누르면은 3초 단위로 땡겨져요. Two. Not rude questions, but said we could ask questions if we wanted to. Not rude questions. 이렇게 3초만 땡겨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 단축키. 자, And X를 fire too. But 누르면은 Julian, 속도가 느려지고 shut up. Shut up. You 이걸 shut up. 올리면 Why don't we all C를 shut up? 누르면 No, I 빨라집니다. wasn't in a fire. 이거나 And the word supposedly. And the word supposedly 이렇게 빨리 되기 때문에 잘안 들리면 좀 올리면 되고 좀 난이도 있게 하고 싶으면
올려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뭐 영화나 미드든 요 기본 세팅을 갖고 이제 뭐 듣기든 스피킹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영상을 보시고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다른 분이 그 댓글 남겨주셔서 아이디를 얻어서 찍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